방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침대 하나 들여놨고요. 네. 네, 그다음에 소파 들여놓고 자는 방으로 그냥 아늑하게 그냥 자는 방으로 해놓고 여기는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넓게 넓게 하고 예를 들어 별을 맨 위에다 꼽아야 돼 여기다가. 예. 나 트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. 우와. 자, 가사 아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세요. 오케이. 그건 뭐야? 아니 또 그냥 뭐. 그러니? 너네도 트리 만들기래 나도 지금 트리 만들려고 지금. 거기다 파를 놔? 어, 야. 요즘 핫한 또 파. 파 크림치즈. 트리 같다 언니. 트리 만드는 거야. 파트리. 트리보다는 약간 이제 벌초한 느낌이거든요 지금. 1년 만에 저희가 김숙 씨의 세컨드 하우스를 저희가 다시 찾았습니다. 김숙 캠핑 역시 박수 한번 칠까요? 안녕! 오늘 많은 요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. 게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좀 다 먹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와. 지난번에는 한 10가지 준비했는데 한 두세 가지 먹고 갔나요? 근데 뭐 제대로. 게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. 자, 크리스마스고 연말인 만큼 김숙 캠핑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만 오늘도 여러분의 운명은 동전에 달려 있습니다. 어디 가 또 어디 나가지 마요. 야 빨리 먹어도.